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파타몰가나에서 1대1 경기, 예, 오버로드님과 채플리님의 1대1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버로드님 현재 엘다가 선택이 되셨고요. 자, 채플리님께서는 다크 엘다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양측 다 둘다 형용할 수가 없는 라이벌 관계가 아닌 라이벌들, 예, 그런 예, 공격적인이기도 하면서 예, 또 공격은 아닌 예, 그런 경기가 될것 같네요. 자, 일단 토처드 슬레이브 가지고 예, 깃발 먹을 순 없지 않나요? 예, 맨드레이크 분들 등장하면서 예, 깃발 먹어주고, 자, 발정이 하나, 예, 바크파운드리 하나 예, 올려놨습니다. 자, 쿠프리언 예, 일단 시작하자마자 아마 예, 제트바이크, 리버 제트바이크를 이용한 예, 아마 그런 예, 강한 힛앤런 작전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서는 가디언 분들 이용해 가지고 깃발 예, 먹어주고 있습니다. 본싱어 가지고 발라지만 발정이 두개 지어주고 소울 슈라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2티어 올라간다는 바로 그 얘기죠. 엘다에 가디언 가지고 아마 초반을 좀 버텨내 준 다음에 이제 2티어 빠른 2티어로 올라가서 예, 바로 이제 강력한 예, 한 테크 위에 이제 유닛들을 접근을 상대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맨드레이크가 참 입에다가 뭘 예, 입에 저거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나 가끔 보는, 예, 밤에 가끔이 아니죠. 자주 보는 그런 것들. 예, 거기서 볼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입에 물려놨네요. 자, 케이발 포트리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초반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소울 슈라인을, 예, 얼마나 좀 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다크엘다가 좀 쉬워지냐, 어려워지냐의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소울 슈라인을 지금 올라갔다는 걸좀 판단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초반에 좀, 다크엘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예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다크파운드리 업그레이드 되고 시작하자마자 역시나 리버 제트바이크 하면서 예, 히델런 작전을 예, 빠르게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저기에 혐오의 탑 건설해주면서 아마 예, 정찰기지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이쪽에서는 가디언 분대를 이용해가지고 자, 요충지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자, 리버 제트바이크 한개 등장했습니다. 다크엘다가 오면은 이제 우주 해적과도 같은 예, 비슷한 애들이라 예, 딱 봐도 약간 좀 우주 해적 같다라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우주의 그 매드맥스 같은 예, 그런 친구들. 자, 아무튼 예, 뭐 양쪽의 선수들 좀 소개해드리자면 예, 오버로드, 예, 위쪽에 보이시는 이, 엘다의 오버로드인 같은 경우에는, 에서는, 뭐, 준 프로급 실력, 예, 보면 프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돈오버 원 세계에서는, 이제 해외 리그, 이제 공식, 더블, 뭐, 공식 리그까지 가면서, 아직 이제 그 실력을 입증한 플레이어고, 이제, 슬슬 복귀하고 있는 유저분들 중에 가장, 예, 좋은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채플리님의, 예, 선수이기도 하고요. 양측 다 굉장히 좀 양질의 경기를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켰죠. 이제 소울 슈라인을 올라갔는데 리버 제트바이크로 제대로 카운트 쳤거든요, 지금. 자, 본싱어 어떻게든 다시 한번 뽑아주면서 이제 서포트 포탈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일꾼들 갈아내면서까지 이제 완성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리버 제트바이크가 어쨌든 간에 예, 건물을 빨리 파괴시키는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업그레이드 못하면, 자, 리버 제트바이크에 아무리 강력한 실력자이긴 하더라도 채플린님이 이거 승리 가져갈 수 있어 보입니다. Our mission is successful. 자, 약간 도박성 빌드를 예, 리버 제트바이크 초반에 강력한 예, 공격으로 이제 완벽하게 카운터 치고 잡아내는 예, 그런 플레이를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예, 보은싱어 계속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예, 팔던기, 예, 플라즈마 발전기 하게 되고 있습니다. 리버 제트바이크 지금 이 상황에서 아예 게임 끝날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예, 채플린님 여기다가 지금 뭐 완벽하게 예, 밴드레이크 가지고 깃발까지 내려버리고요. 자, 외부의 게이트까지 설치된 거 확인해주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포트 포탈 이거 설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아 고속이동 연구. 자, 가디언 분대만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 자, 근데 이쪽에서는 리버 제트바이크 계속해서 성장해주면서 예, 네 대째, 네 다섯 대째 예, 다 모이고 있습니다. 리버 제트바이크가 초반에 참 찌르기가 정말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소울 슈라인 파괴시켜 주고요.
자, 일단 정찰 성지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일단은 터렛은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예, 플라즈마 발전기, 예, 파괴된 건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외베게이트. 예, 건물을 숨기는 외베게이트 연구가 다 완성되기까지. 예, 외베게이트가 파괴될 것 같지는 않네요. 예, 가디언들이 또 와서 지원 사격까지 해주기 때문에 맨드레이크가 이제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제트백, 아, 본싱어 서포트 보다 다른 데다 짓는 거 확인했죠. 자, 정찰 성지 근처에서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자, 본싱어들 어떻게든 요거, 예,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다 아스펙트 포탈, 예, 아스펙트 포탈, 예, 지어주고 있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예, 건물 띄워주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오버로드면, 예, 파헤쳐 나갈지. 자, 여기다가 또 플라즈마 발등에 하나 지어주고요. 자, 맨드레이크. 아,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본싱어 다시 한번 등장해서, 예, 아스펙트 포탈. 예, 다 완성을 시켜주고요. 예, 초반부터 지금, 예, 굉장히 좀 힘들게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라즈마 발전기 더 지어주고 슬레이브 체인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예, 아스펙트 포탈을, 예, 업그레이드 해줬고요. 일단은 지금 서포트 포탈을 지금 쟁여놓은 상태. 자, 지금 자원이 없죠. 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발전기 다시 한번 지원해주고요. 자, 엘더 바쁩니다. 바빠요 지금. 예, 왼쪽에, 왼, 예, 왼쪽으로 지금 깃발 내리고, 뭐, 내쪽으로는 지금, 예, 지우고 다시 한번 더 지워주느라고, 예, 제트바이크는 지금 좀 굉장히 좀 신난 상태로, 예,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찰 성지가 지금 전쟁 성지에도 올라가기 전까지 파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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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자, 공격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괴는 시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정찰 성지. The flames of the ancestors are yours to command. 자, 엘다 쪽에서 파이어 드래곤 등장했습니다. 엘다 쪽에서, 아, 초반에 이제 테크트리, 이제 초반에 이제 필요한 빌드를 이제 올린 게 아니라 바로 2티어를 이제 시작,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일꾼 뽑고 2티어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 가디언밖에 나오질 못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초반에 1티어 때 나오는 제트바이크를, 예, 파괴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파이어 드래곤으로 제트바이크, 예, 모조리 박살내 주면서 게임 상황도 바꿔줄 것 같습니다. 파이어 드래곤이 또 이제 플리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예, 걸리면 제트바이크는 다 닭살이거든요. 예, 상황 완전히 또 역전시켜 볼 수 있어요. 자, 하나 깃발 올려주고요. 본싱어가 다시 한번 더 서포트 포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엘다 2티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자, 전투 장비까지 강화시켜 주고 있고요. 자, 워프 스파이더 아스펙트, 예, 스톤, 예, 워프 스파이더를 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채플린님 다시 한번 더 요충지, 예, 두 개 먹어주고, 예,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어, 예, 근데 뭐 병력 상황만 보자면은, 예, 제트바이크에 대한 완벽한 카운터가, 예, 파이어 드래곤이기 때문에 지금 전투면은 또 보지, 예,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쪽에서, 아, 바이퍼 등장하죠. 자, 초반에 이렇게 밀렸던 거, 자, 제트바이크로 더 이상 뽕을 뽑지 못하는 게 좀 많이 큰, 예, 페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만약에 이게 역전이 된다면. 자, 하지만 여기서도, 예, 위치컬트 아레나 올라가면서, 예, 계속해서 테크트리 타주고 있습니다. 자, 해몬 크로스 올라가고 있고요. 자, 바이퍼가, 예, 제트바이크랑 틀리게 완전히, 예, 완전히 다른 친구거든요, 이거. 예, 뭐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예, 성능이 완벽하게 틀려요. 예, 맨드라이크 가지고 때려도 때려도, 예, 잘 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티어 때 나오는 기갑이기 때문에. 자, 역시, 예, 워터로버1, 예, 게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예, 소킹되고 있고요. 자, 바이퍼 하나하나씩, 예, 계속해서 이제 파괴시켜주고 있는 사이에, 예, 파이어 드래곤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평호의 탑 지금 열심히 방어해보고 있긴 하지만, 자, 맨드레이크, 예, 바로 이제 파이어 드래곤한테 달라붙어서, 예, 원그를 묶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이오포도 좀, 예, 묶어주는 게 상당히 좀, 예, 예, 힘들거든요? 자, 호몬 클러스 들어왔어요. 해몬 클러스 들어왔습니다.
자, 이 친구가 기겁도 좀 잘 잡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바이퍼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엘다나 다크엘다를 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예, 지금 이런 예, 고수들, 정말 고수들의 경기를 보시는 게 아주 좋은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 두 분 데리고 이제 게임하면 바로 명령이 나오는 거죠. 자, 혐오의 탑, 이쪽에 있는 혐오의 탑도 지금 파이어 드래곤을 파괴시켜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다크엘다의 방어전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까지 정말, 예, 초반에 이제 어지간한 유저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셨겠지만, 예, 엘다가 졌다라고 거의 뭐 이제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인데, 예, 상황을 완전히 예, 뒤집어 놨어요. 예, 소울슈라인, 예, 엘다의 패스 2티어가 상황을 이렇게나 바꿔놓습니다. 예, 확실히 지금 이상을 보고 가는 게 엘다의 예, 패스 2티어죠. 자, 이쪽에서는 이제 워프 스파이더가 등장을 했고, 이쪽에서는, 예, 스펄즈 문제입니다. 자, 맨드레이크 지금 예, 워프 스파이더 위에서 녹아나거든요. 자, 제트바이크도 파괴되고요. 타이어 드래곤으로. 자, 다크엘다 싸워볼 만한 친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스컬지. 자, 빠져주고요. 이쪽도 하나 더 빠져줍니다. 자, 맨드레이크만으로는 지금 예, 승부가 안 됩니다. 예, 스컬지 이상급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줘야 돼요. 자, 바이퍼 계속해서 예, 두 개째 등장을 한 거죠. 예, 바이퍼 등장해서. 괴롭혀주고 있고요. 스펄지 이쪽으로 빠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해먼 플러스 나와주고 있는데 워프 스파이더의 공격력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해먼 플러스 체력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워프 스파이더 잘 죽지도 않아요 지금. 자, 이번에 다크엘다의 방어전. 자, 조금씩 계속해서 밀고 있고요. 아주 강력하게 예, 2티어의 화력으로 예, 밀어붙여주고 있는 엘다. 예, 오버로드님의 경기입니다. 자, 해먼크로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로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위치 분대가 등장하긴 했는데 예, 그 딱 예, 잘 싸워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지 못하겠네요. 자, 바이퍼 또 위쪽으로 쭉 이동해주면서 예, 위쪽에 있는 혐오의 탑 파괴시켜주면서 이제 다크엘다의 자원줄을 계속해서 말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파괴될 때마다 예, 이거 파괴될 때마다 지금 예, 74 플러스 74밖에 예,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자원 아 플러스 62 예, 자원 계속해서 쭉 떨어지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오버로드님의 엘다 플러스 110으로 아주 부유한 예, 자원 상황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워프비스 분대 예, 등장을 했고요. 자, 엘다의 빵빵에 들어오는 고온 덕분에 예, 병력도 상당히 좀 많고요. 아, 거기다 본싱어까지 들어와가지고 아예다 여기다 터렛 찧어버리고 있네요. 예, 서포트 플랫폼. 자, 워프비스로 이제 긁어주니까 예, 본싱어 정도는 예, 충분히 잡아내줍니다. 자, 워프 스파이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기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1티어 아 그렇죠. 스컬지 아예 닭살이 나고요. 워프비스 예, 묶어만 준다면 좋을텐데 워프비스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예, 싸워볼만한 친구들이긴 한데 예, 병력이 적어요. 자, 위치분대 정신 못차리고 있죠 지금. 자, 워프비스 분대 남쪽에서 그리고 위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예, 텔레포트 하고 빠져주면 되거든요. 자, 거기다가 아 서포트 플랫폼 완성됐어요. 자, 워프 스파이더 1.4 1.4 1.4 워프 비스트 아픕니다. 예, 체력 굉장히 좋고 예, 공격도 출중하나 예, 수가 좀 모자라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지금 테크트리를 보자면 자, 워프비스트의 공격 들어가고요. 자, 아마 마지막 예, 공격과 마지막 방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워프비스트 모랄빵. 아, 채플린님
이 티어는 못 뽑아야 함. 쓸만한 애가 없네. 자, 이렇게 지지를 선언하게 되면서 자, 오버로드님의 완벽한 역전승으로 경기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포트 플랫폼 두 개랑 이런 거 막지 못하고 엘다의 이제 이 화려한 2티어의 귀환, 아 이거 대단했네요. 엘다의 화려한 2티어의 귀환이 아주 적절하게 보여지면서 경기 종료하게 됩니다. 외배 게이트 능력까지. 아 여기 아 이분 능력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거. 외배 게이트 능력까지 들어갔죠 지금. 아, 예, 채플리님, 아, 능욕을 막지 못했습니다. 레이스로, 예, 구판 레이스로까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본진까지 파괴가 되면서, 예,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되네요. 예. 자, 다켈다 어찌든 지금 스컬지 계속 모아보고 있긴 한데 다원이 뭐 없죠. 던기는 넘편하는데 워프 스파이드에 의해서 스컬지 그냥 작살 나고요. 자, 굿바이 선언 들어오면서 게임 끝나게 됩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죠.